자, 이번에 메이크업은 웨딩 클래식입니다. 자, 웨딩 클래식의 메이크업은요, 약간 나이가 있는 신부라든지 아니면 호텔 웨딩을 한다든지 약간 실내에서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의 웨딩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웨딩 메이크업인데요. 분위기 있고 좀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금 전체의 그 러블리한 느낌보다는 약간 고급스럽고 차분한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클래식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딩 클래식의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로 눈썹은 흑갈색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약간 산이 강조되는 형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블리한 형태의 웨딩 메이크업에서는 둥근 형태였지만 이 클래식의 메이크업에서는 산을 약간 강조할 수 있는 눈썹 산에서 약간의 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되 앞부분 쪽은 골드 펄을 사용을 하셔서 눈 앞부분과 그리고 아래쪽에 아랫부분 그 앞쪽 부분 이두 부분 쪽에 골드 펄이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입체감을 주셔야 합니다. 자, 입술 표현은 베이지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입술 라인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입술 컬러를 바르신 후에는 컨실러나 아니면 면봉을 사용을 하셔서 입술 구강 라인이 깨끗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입술 표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클래식 메이크업은 입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신 후에는 얼굴의 전체의 윤곽이라든지 입체감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쉐딩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처리를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는 1과제 웨딩 클래식입니다. 자, 웨딩 클래식은 웨딩 메이크업 중에서도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약간의 펄을 가미한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웨딩 신부의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를 건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로 선택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고요. 피부톤보다 살짝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피부를 표현합니다. 잡티가 있는 얼굴은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완벽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의 얼굴형에 맞는 쉐딩을 얼굴 전체의 윤곽에 맞춰서 턱 부분과 이마 부분을 쉐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해서 얼굴의 T존 부위와 눈 밑부분, 턱끝 부분에 밝은 컬러의 하이라이트를 깔아주어서 윤곽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서 얼굴을 매트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을 표현할 건데요. 클래식의 눈썹은 살짝 각이 진 형태의 눈썹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컬러는 흑갈색을 이용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린 다음 살짝 노즈 쉐딩을 너무 진하지 않게 넣어주어서 음영을 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아이섀도우는 눈두덩이 전체에 먼저 베이지 컬러를 한번 깔아주고, 피치톤의 컬러가 주조색으로 눈두덩이에 전체에 발라주면서 화사하게 먼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아이홀을 강조하지 않게 표현을 해줘야 하며, 피치톤이 너무 진하게 나오지는 않게 해주세요. 펄이 없는 피치톤을 사용을 해서 아이홀 부분에 먼저 발라줍니다.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눈두덩이 부분에 홀이 나오지는 않게 그리고 눈뼈 부분은 아이보리 컬러나 살짝 너무 진하지 않은 화이트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눈을 떠서 위에 언더 부분에도 색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아이라인 쪽으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 컬러로 라인을 그리듯이 먼저 채워준 후에 색을 위쪽으로 올려주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펄이 없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주세요. 아이홀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라인 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 합니다. 눈의 언더 부분 쪽도 살짝 브라운 컬러를 연장해서 아래쪽도 발라주겠습니다. 앞부분은 바르지 않고 끝부분 쪽으로 브라운 컬러를 넣어줍니다. 앞부분 쪽에 골드 펄이 들어있는 색을 이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 발라줍니다. 이때는 펄이 있는 골드 펄로 포인트를 잡아주듯이
전체에 바르지 않고 앞머리 쪽홀 모양으로 해서 선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은 정도로 여기 뜬 상태에서 아래쪽 눈 앞머리 쪽도 연장해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라인을 그릴 건데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듯이 먼저 메워줍니다. 사이사이를 메워서 꽉 채워서 극한 눈매로 연출합니다. 끝쪽을 살짝 올라가게끔 라인을 그려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끝이 긴 속눈썹으로 끝이 처지지 않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로 다시 깨끗하게 윗라인을 정돈합니다.
속눈썹을 다 붙인 후에는 마스카라로 인조 속눈썹과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얼굴을 파우더로 다시 한번 파우더 덮어주고 유분기를 정돈해서 블러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셔 컬러는 피치 톤으로 얼굴 전체 얼굴에 볼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얼굴의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얼굴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환하게 한번 잡아주면서 얼굴의 윤곽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입술 표현을 할 건데요. 입술은 베이비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선명하게 살려주는 형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너무 또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립 라인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식 웨딩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